메이크업을 자주 혼자 안 하는 편이라서 제품들이 너무 많으면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터친솔에서 나오는 프라이머랑 CC크림만 바르고도 물광 피부를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. 메이크업 하는 건 좀 되게 많이 어려웠었거든요. 근데 튜토리얼 키트 1호가 되게 간편하게 되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파티 갔을 때는 되게 간편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요, 전혀 무겁지 않고요. 그리고 일단 다이어리 컨셉 같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거울도 부착도 있고, 네, 되게 쓰기 간단하게 나온 것 같아서 가지고 다녀셔도 전혀 문제 없고 좋을 것 같아요. 같은 거는 이제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. 근데 그런 메이크업은 이제 색감이 너무 많아지면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튜토리얼 키트 2호를 쓰면 되게 간편하게, 되게 심플하게 아름답게 메이크업을 커리어 우먼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원하신다면 튜토리얼 키트 3호를 추천합니다. 네, 그럼 아무래도 사랑의 큐피드 화살이 여기저기서 날아오지 않을까요? 네. 거기서 귀여움을 더 더하고 싶다면 스위트 핑크, 네, 립 크레용을 바르시면 아주 정말 정말 예쁘실 것 같아요.